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답답하신 분의 상담을 보고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대운과 세운 또 월운까지를 접목을 시켜서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실전풀이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사주를 가지고 깊이 있게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가명을 썼습니다. 제가 가명을 썼고 상담은 지속적으로 서로 그 어떤 상황을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약 7, 8년 이상 지켜보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제목을 다른 이유는 이분이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암에 걸려 있었습니다. 혈액암, 희귀암이죠. 혈액암에 걸려서 수술을 3월, 9월 거의 두 번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고 나와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이 궁극적으로는 암이 전이가 돼서 간과 토에 해당하는 비장 쪽에서도 같이 전이가 돼서 수술을 하면서 아주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담자가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아마 상담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내담자의 마음을 살수 있다. 그분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담 전에 제게 질의를 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과 비장으로 전이가 돼서 대수술을 두 번이나 했다. 그런데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딸아이와 큰딸아이와 함께 2010년 1월 달에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대단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과연 이 상담이 질병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 자신도 100%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한번 제가 우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사주상에 첫 남편을 만나셨는데 첫 남편과는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또 새로 만난 배우자와 재혼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기보다는 동거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남편한테서는 딸 아이가 둘이가 있고 또 함께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시는 분하고는 거기에서 데리고 온 아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또첫 남편이 상당히 나이가 많았다랍니다. 그럼 나이가 많은 것은 왜 나이가 많은 분하고 만났을까? 그런 부분도 요 개괄적인 제가 상담 내용 이분과의 대화를 끝마치고 바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국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난 이 남편 되시는 분은 또 의외로 대단히 그 외모나 이런 부분은 특출난데 활동력이나 재력이나 경제력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무력한 분을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두 분이 떨어졌다 또 함께하다 하는 시간을 계속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두 번째 만난 소위 관성에 해당하는 남편께서는 제가 그분의 사주를 압니다만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 부분의 사주만 가지고 풀자면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열심히 다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명에 김민서라는 이분이 이제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해서 사업을 운영했고 또 이분이 가졌던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 2007년 사업체가 많은 부채를 안거나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그 정도에서 2007년 정도에 2007년은 정해년이죠. 여기다 하나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정해년에 이렇게만 적어놓고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지금 신은 적혀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은 유출을 했습니다. 신은 왜 어떻게 유출을 했냐면은 이분이 살아온 과정을 들으면서 자녀랑 배우자에 해당하는 십성이 대단히 약할 수밖에 없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유출을 해서 신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진 않다. 왜냐? 자, 잘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뭔가 이게 재성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 원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원국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재성이 없는 사주이면서도 유심히 보면은 여기 우리가 일주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실제 행동이 되면서도 본인의 주체궁으로서 일지는 배우자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자, 연주는 다 아시겠지만 연주는 아마 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 연주와 월주는 자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자녀에 해당하거나 뭐 인사물로 따지자면은 아랫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자녀궁으로 한번 봐주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월주를 부모궁이나 또는 형제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부모궁과 이 조상의 궁도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아버지에 해당하거나 재물과 관련된 부분 가장 크게는 그게 별 인연이 많지가 않다. 없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사주에 하나의 오행이 없다 해서 구성원소에서 없다 해서 그 사람은 그 기운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기서 아주 약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좀 뭔가 월주와 연주를 보면은 병호의 정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성으로 우선 한번 살펴보자고요. 십성에 해당하는 먼저 이분의 가족관계나 부모관계, 조상관계를, 조상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죠. 살펴보자고요. 그러면 월주와 연주를 봐야 되는데 월주와 연주에 있는 것은 이 분명하게 편인과 정인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보이는 대로 말을 하자는 거죠. 너무 어떤 사주 감명을 하실 때 너무 세밀하게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읽히겠다고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명조에 보이는 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편인과 정인이 함께 있는데 편인의 이 기운이 강하고 또 정인이 하나 있다. 그죠?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천간으로 바로 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정편의 혼잡이다. 편인과 정인의 혼잡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를 풀 때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있죠. 그죠?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좀 분리를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집 안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가면 그 집은 구조가 그대로 있고 쉽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늘 거기에 가면 안방은 어디 있고 작은 방은 어디 있고 거실에 테레비는 어디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고정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을 공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 공간은.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공간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고 또는 그 공간에 자녀의 친구가 놀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의 어떤 기운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공간에서 볼 때 인성이 두 개가 천간으로 떴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천간과 지지에서는 천간은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십천간 중에서도 갑, 병, 무, 경, 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양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동일하지만 또 을정, 기, 신, 계라고 말을 하면 이것은 음간이라고 그러죠. 그런 개념으로서의 양과 음으로 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병하는 양하고 정하는 음합니다. 그런데 십성을 오성으로 나누면은 동일한 인성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는지시 보이는 대로 우선은 사주 원국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 개념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에는 세운을 분석할 수 있죠. 나아가서는 월운까지를 본다면 어느 시점에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시기는 피해라.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업을 그때는 하지 다른 일을 벌리지 마라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또 어쩔 수 없이 손상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손상을 입거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함으로써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막상 부닥치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술을 안 먹어야지 하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 주변 환경이나 그런 시간, 공간의 주변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연출할 때 자기도 딸려가는 경우가 많죠. 아,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깜빡 우산을 가지지 않고 나간다. 그럴 때 그 시간과 주어진 환경에서 그 사람은 비를 맞을겠죠. 그죠? 그런데 대비를 좀 하신 분은 우산을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산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비를 맞는 게 덜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시간과 공간,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까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여기까지를 하면서 그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내담자는 부모님이 엄마는 3살 때 정도 자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3살인가 4살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키워진 것은 또 다른 엄마가 있는 것 같다 했어요. 근데 이제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십성에 나오는 이 육친을 한번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엄마가 원래 자기 엄마, 물론 이 무토는 일간이 양이지만 여성으로서 동등한 기운을 비견을 엄마로 봤어요. 이거는 인성에 대한, 그러니까 편인을 엄마로 본 거죠. 본인의 음양으로 따졌을 때. 물론 여기에는 그냥 둘이 뭉쳐서 정인과 편인을 합쳐서 인성이라고 표현해서 인성이 두 개라서 엄마가 둘일 수도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저는 친엄마가 있었는데 엄마 대신에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을 키웠을 수가 있다 했더니 본인도 엄마가 아니고 또 다른 엄마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엄마에 해당하는 데서 이 기운이 강한데 이 엄마에서 엄마의 이모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정인과 편인을 분리를 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이모나 혹시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지내지는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 나이가 많은 분들 그 밑에서 자란 것 같다. 왜 이제 그렇게 제가 유추를 했느냐면은 나를 중심으로 일간 무토를 중심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음양이 다르면은 할아버지죠. 그다음 음양이 같으면서 내가 식신의 역할을 한다면은 식신은 뭐겠어요?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이모들이나 외갓집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연결이 많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럴 확률이 많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하는데 여기 이제 수에 해당하는 재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성이 없다면 이분에게는 육친으로 따진다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에 해당하는 기운이 없어요. 없다면은 그러면 이분이 아버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통변을 어떻게 하느냐? 소위 아버지가 이때 자기와 인연이 많지가 않고 또 계시면서도 오히려 아버지와는 떨어져 살거나 다른 데 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인연이 없이 이분이 17세가 될 때 모친은 3세, 부친은 17세가 될 때 그러면 17세면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은 이 대운에 해당하죠. 그죠? 이때 또 돌아가셨대요. 17세에. 그러니까 17세에 부망. 그죠? 그 3세에 또 이 대운이에요. 이 대운에 모망. 그죠? 참 한편으로는 참 기구한 듯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대운을 적어 놓고 이 사람의 사주상에 화가 있으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이분에게는 꼭 필요한 기운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에서도
화가, 목화가 그대로 운영되면서 유통이 되고 있다. 화가 왔을 때는 병신 합이 될 수 있고, 병신 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화생토, 이분이 일간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 쪽에서, 할머니죠. 여기는. 할머니로 볼 수도 있죠. 할아버지라면.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별로 정은 없지만 또 마음을 다해서 이 일간을 키워줬다. 그러니까 거의 수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부모를 일찍 잃은 분이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겠느냐. 아, 또 첨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흔히 인성과 식상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의 경우에도 모두 상당히 선남선녀, 미인이나 미남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구조상으로 한번 보세요. 자,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갔어요.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그렇게. 그렇다고 순화 이런 것이 많지는 않고 이 식신이 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상관은 흔히 우리가 그러죠. 밖으로 드러나고 경쟁력도 되고 경쟁심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보다 좀 부족하거나 자기 동료들을 대단히 배려하는 마음도 강하다. 근데 또 비견이나 급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큰 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고 미모는 대단히 뛰어났다. 어쨌든 그 미모를 보는 방법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정인과 식신 또는 정인과 상관을 잘 고루 그 특히 일간 일주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잘 외모가 발달돼 있다. 그리고 대단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식상은 배설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인성은 나의 의식주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지만 내 신체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한번 보자 이거죠. 이분이 혼자 이렇게 어른들 밑에 자라오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결혼이 빠른데 우리 여기서 이제 십성을 한번 보자. 이 대운에 해당하는 을미 대운에 여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럴 때 여기 을미 대운에서 한번 유심히 우리 여기 대운만 한번 접근을 시켜보자고요. 대운만 한번 접근을 시켜보면은 이 대운에서는 이 천간으로는 뚜렷하게 왔습니다. 정간이 왔어요. 그죠? 무토의 정간에 해당하는 게 을목이 왔을 때 정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와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을 해주는 시기상으로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을신 충이 되지 않느냐. 네, 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뭘 하냐면 상간의 기질을 없애고 거꾸로 뭐가 되겠어요? 상간의 기질이 충이 되면서 없어진다 하지만 이 시기상으로 이때는 아직까지는 일주에 시주까지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무조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천간 충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시기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육식갑자라고 하듯이 60년에서 15도 따로 잘라서 각각의 기한을 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은 뭐 시대적으로 의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 또 인간 그 하는 약품이라든지 자기 건강 관리 등이 있다 보니까 많이 수명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18세로 잡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8세로 잡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20세로 잡기도 합니다. 또 고전적으로 보시는 분은 15세를 잡기도 합니다.